자신만의 공간을 찾는 일이 꼭 집을 지어야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. 서울 부암동에 위치한 오래된 감나무집. 이곳은 건축가 이승윤 씨 부부가 들어오고 나서 확 달라졌습니다. 전세로 얻은 집이지만 과감하게 투자를 해 개조한 겁니다. 이게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? 건축물 대장상으로 1964년, 63년인가, 64년인가. 그리고 50년 다 된 집이죠, 이제. 50년 된 집이 아니라 멋진 찻집 같은데요. 부부가 함께 취미 생활을 하는 공간부터 8인용 식탁이 놓인 주방 겸 거실까지 손님을 치르는데도 문제가 없을 만큼 넓은 공간입니다. 집에 있는 가구까지 다 짜서 들어왔거든요. 그렇게 해서 한 2천 들었을 거예요. 다 하는데. 대신 이제 들어올 때 얘기는 했었죠. 4년 정도 계약을 하고 싶다. 2년 살고는 못 나간다. 우리가 드린 돈이 있는데. 이런 개념이 좀 있었는데. 거실을 나누는 벽은 열고 닫을 수 있어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좀 있을 때 분리를 하죠. 손님이 왔거나. 이 방이 원래 그 전 사시는 분이 안방으로 쓴 방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책 보고 음악 듣고 이런 거 하려고 평소에는 뒹굴뒹굴 모이고 그런 곳이죠. 그래서 주로 생활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무늬를 다 뺐어요. 뺀 거는 복잡한 게 있으면 시선을 뺏기니까 좁아 보이고 그래서 커튼도 그렇고 벽지도 그렇고 다 무늬가 없잖아요. 남의 집에 무슨 돈을 들이냐고 말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공간은 그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. 이 집 땅값이 살려고 하면 7억, 8억? 근데 그런 집을 자기가 사서 고친다는 거는 실제로는 되게 힘든 일이죠. 대부분의 사람들에게. 그러면 평생 자기한테 맞는 집을 못 살아보나? 라는 생각이 들죠. 그게 이제 올 7월 되면 4년 되거든요. 4년 되는데 그 사이에 충분히 저희는 뭐 만족하고 살았으니까 그 정도 가치는 있었다. 드릴 만한 것.